이번 시간부터 네, 스팟 마이크로를 실제 하드웨어가 아닌 시뮬레이션에서 구동시키기 위한 그런 준비 작업들, 그리고 우선 먼저 시뮬레이션에서 한번 작동시켜보고 그 이후에 탑다운으로 이 시뮬레이션이 이렇게 구성됐구나, 소스 코드적으로는 이 부분이 이런 역할을 하는구나를 이해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3강 정도 는 시뮬레이션에 관련된 얘기를 할것 같아요. 자, 일단 시작하기 전에 이 시뮬레이션을 구동시키기 위해서는 마치 우리가 사양이 좋은 게임은 일반 사무용 노트북에서 돌지 않듯이 이 시뮬레이션은 제스 나노에서는 구동되지 않습니다. 외장 그래픽이 달린 노트북을 사용하시거나 외장 그래픽 카드가 달린 그런 데스크탑을 사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사용하지 않아도 시뮬레이션이 뜰 수는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게임을 할때 마치 좋은 그래픽 카드를 쓰면 버벅임이 없듯이 그런 일반 사무용 데스크탑이나 사무용 노트북을 쓰시면 그런 버벅임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우선 그러면은 이번 강의에서는 파이썬의 가상환경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먼저 알아볼 거예요. 그리고 가상환경, 저희가 시뮬레이션을 돌릴 때 가상환경 위에서 돌릴 거거든요. 그래서 가상환경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이 필요하고 가상환경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보고 가상환경 구축하는 법, 그리고 실제적으로 시뮬레이션을 작동시켜 볼 건데 로봇에서 왜 시뮬레이터가 좀 필수적인지에 대해서 살짝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결국 마지막으로 우리가 사용하게 될 시뮬레이터 이름이 파이블렛이라는 건데요. 이 파이블렛을 위한 가상환경, 파이블렛 자체를 설치해 보고 파이블렛을 돌리기 위한 소스 코드를 가져오고 최종적으로 스팟 마이크로를 이 파이블렛에서 돌려보는 실습까지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네, 파이썬의 가상환경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먼저 짚고 넘어가고자 해요. 가상환경이란 왜 가상환경을 사용하는지 이런 상황을 한번 볼게요. 지금 예를 들어서 제가 세 개의 파이썬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고 가정해 볼게요. A 프로젝트, B 프로젝트, C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데 A 프로젝트에서는 NumPy라는 패키지를 쓰고 있고요. 장고라는 패키지를 쓰고 있었어요. B 프로젝트에서는 PyMongo와 BeautifulSoup라는 이런 패키지를 사용하고 있었고 C 프로젝트를 새로 시작하려고 하는데 이 C 프로젝트에는 A 프로젝트랑 똑같은 NumPy라는 패키지가 필요한데 1.18.5 버전이 필요한 상황이에요. 이 1.18로 넘어오면서 새로운 기능이 추가돼서 이 기능을 꼭 써야 되는 프로젝트 일 수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C 프로젝트를 위해서 NumPy라는 패키지를 1.18대로 업그레이드 시켜버리면 사실 문제가 없을 수도 있는데 1.18로 넘어오면서 1.17에서 사용하던 어떤 함수가 사라져버렸다, 이 기능이 사라져버렸다, 다른 걸로 이전됐다,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다시 A 프로젝트의 그 기능과 관련된 모든 개발적인 코드들은 다 수정이 돼야 되겠죠. 이것뿐만 아니라 그것으로 인해서 그거와 연결돼 있던 다른 소스 코드들도 다 고쳐야 될수 있는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요. 더불어서 만약에 이 모든 패키지들을 파이썬에 죄다 깔아놨으면 지금 파이썬은 아주 많은 패키지들이 깔린 상태겠죠. 파이몽고, 뷰티풀스프, 넘파이, 장고, 맷플로립 다 깔려있는 상태겠죠. 그런데 A 프로젝트에는 오로지 A 프로젝트에 필요한 패키지들만 깔아놓고 싶고 B 프로젝트 할 때는 오로지 B 프로젝트에만 필요한 패키지들을 설치하길 원하겠고 누구나 이런 성경을 원하겠죠. 근데 컴퓨터를 세대살 수는 없고 이런 상황에 그러면은 가상의 환경을 만들어서 파이썬에서만 사용하는 가상의 환경을 만들어서 A 프로젝트를 위한 그런 패키지들만 설치해 놓고 네, 이런 식으로 가상 환경을 나눠서 필요한 패키지들마다 전환을 할수 있는 이런 도구가 있으면 참 편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여기서 개발자들이.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이런 개발 환경 구축을 위한 도구들이 있습니다, 파이썬에는. PyPEMV, PyEMV, 아나콘다, VirtualEMV, VEMV,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저희가 사용해 볼 가상 환경 도구는 VEMV라는 걸 사용해 볼 거예요. 이 VEMV는 파이썬을 설치하면 자동으로 모든 어떤 사람이건 파이썬을 설치했다면 누구나 별도의 설치 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뭔가 할때 따로 뭐 설치하고자 하면은
그 설치하는 파일 버전이 달라서 생기는 문제일 수도 있고, 설치가 안될 수도 있고, 뭐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그런 위험성에서 최대한 벗어나고자 저희는 이번에 VEMV라는 걸 사용해 볼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운영체제별로 크게 나뉘어요. 리눅스에서 VEMV를 만드는 방법과 윈도우스에서 VEMV를 만드는 방법이 서로 달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일단 적어 놨는데, 결론적으로는 만약에 이런 식으로 가상 환경을 3개 구축했다면 A 프로젝트를 위한 가상 환경, B 프로젝트를 위한 가상 환경, C 프로젝트를 위한 가상 환경, 이런 식으로 가상 환경 3개를 구축했다면, 만약에 개발자가 A 프로젝트에서 B 프로젝트로 전환하고자 하면 그냥 가상 환경 자체만 같은 디바이스 안에서 전환시켜주면 바로 순식간에 B 작업으로 편리하게 갈수 있는 이런 환경을 구축한다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서 새로운 개념을 하나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개념이라기보단 마치 우리가 예를 들어 해산물 스파게티를 만든다고 생각해보죠. 그러면은 스파게티 면이 필요할 것이고, 해산물이 필요하고, 스파게티 소스도 필요하죠. 네, 거기 뭐 와인도 하나 있으면 좋을 것 같죠. 그런데 이 스파게티 만들 때 특히나 요리 같은 경우는 어떤 회사 재료를 쓰느냐에 따라 맛이 많이 좌우되죠. 스파게티 면을 하는데 그 오뚜기 모양의 로고가 들어간 이 회사께 사와라 라고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다른 뭐 회사 거를 사와라 라고도 할수 있는데, 이런 것처럼 어떤 우리가 필요한 패키지들의 리스트가 있으면 새로운 환경을 구축할 때도 아주 편리하겠죠. 예를 들면 지금 저 같은 경우는 이런 패키지들이, 이 버전의 패키지들이 깔려 있는데, 저와 완전 똑같은 파이썬 가상 환경을 만들고 싶다 라고 하면, 제가 이렇게 리스트를 공개를 하면 여러분들도 어디서 어떤 것을 사용하든 저와 똑같은 환경을 구축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리스트를 적어놓은 걸 requirements.txt라고 합니다. 리스트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런 명령어로 만들어주면 되고, 이 리스트를 기반으로 해서 새로운 가상 환경에서 완전 똑같은 패키지를 구성하고 싶다고 하면 이런 명령어를 통해서 네, 리스트를, 이 패키지들을 모두 설치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파이썬에서 가상 환경, 그리고 왜 사용하는지, 가상 환경의 종류, 그리고 가상 환경 실제로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음 개념. 이제 저희가 이제 시뮬레이션을 실제로 돌려볼 건데, 시뮬레이터가 왜 필요한지 한번 그래도 짚고 넘어가 보고자 했어요. 시뮬레이터가 왜 필요할까요? 실제 만약에 제가 2천만원짜리 로봇을 만들고 있었는데, 어떤 검증되지 않은 알고리즘을 돌려서 이 2천만원짜리 로봇이 갑자기 오작동을 일으켜서 고장날 수가 있죠. 이런 경우가 있을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어떤 새로운 기능을 추가하고자 하거나 알고리즘을 개선하고자 할때 그거에 대한 충분한 검증이 필요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아까 당연하게도 게임 환경과 같은 이런 시뮬레이션 환경이 있으면은 훨씬 편리하겠죠. 더불어서 시뮬레이션 환경에서는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스팟 마이크로 하니까 다리가 4개 달린 로봇인데, 이 로봇이 등산도 하고 어떤 얼음길도 잘 걸어가고 내리막길도 잘 걸어가고 이런 이렇게 잘 걸어가는지를 검증해 보고 싶었어요. 그러면은 내리막길 환경을 만들어주고, 오르막길 환경을 만들어주고, 빙판길 환경을 만들어줘서 시뮬레이션에서 이걸 먼저 돌려본 다음에 충분한 검증을 해보면 여러 가지 환경에도 적응할 수 있는 이런 로봇을 만들 수 있겠죠. 네. 근데 사실은 시뮬레이션에서 잘 돌아도 실제 하드웨어로 가면은 이거 이렇게 고생한 거 못지않게 또 여러 가지 작업들이 필요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시뮬레이션에서 최대한 검증해보고 가는 거지, 모든 경우의 수를, 적어도 하나의 경우의 수를 줄일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사용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저도. 그래서 로봇 업계에서 많이 사용되는 시뮬레이터들이 있습니다. 여러 종류가 있는데, 첫 번째로 이 사진은 가지부라는 그런 시뮬레이터고요. 두 번째는 아마 뭐 게임 개발 하시는 분들은 아실 수도 있는데, 유니티. 그리고 세 번째는 모든 공대생들이라면 아마 사용해 보셨을 매트랩에, 이 매트랩에서도 시뮬레이션을 제공을 해요. 그런데 저희가 이번에 사용해 볼 거는 파이블릿이라는
이라는 이런 시뮬레이터입니다. 이 파이 블릿은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파이썬 기반으로 작동을 합니다. 그리고 뒤에 블릿이라고 붙는 이유는 이게 블릿 엔진이라는 걸 사용한다고 해요. 그런데 사실 저도 이번 기회에 사실 새로 처음 접하게 됐는데 이 파이블릿의 장점이라고 하면은 아까도 위에도 말씀드렸듯이 가상 환경을 구축하고 이 가상 환경 위에 파이블릿에 필요한 패키지들만 몇 개 깔아주면 바로 실행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고 여기 보면은 이런 여러 가지 파라미터들이 보이죠. 이 파라미터들을 시뮬레이션이 동작하는 그 과정 그 중간에도 이 매개변수들을 계속해서 동적으로 바꿔주면서 알고리즘을 검증할 수 있다는 이런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파이블릿을 돌리기 위한 가상 환경을 구축하고 그 위에 파이블릿을 설치하고 마지막으로 이런 로봇도 불러오고 각종 매개변수들을 불러오고 실제로 시뮬레이션을 돌려보는 과정까지를 실습을 진행해 보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로 우선 제가 GitHub에 올려놨는데 이 레포지토리로 가서 필요한 코드들을 먼저 받아주세요. 그런데 아마 GitHub와 Git을 많이 사용해 보신 분들은 다들 아시겠지만 그래서 별다른 설명을 하지 않을게요. 여기는 Git 강의가 아니니까요. 근데 처음 사용해 보신다 하면은 여기 다운로드 zip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를 통해서 압축 파일로 바로 받을 수가 있어요. 압축 파일로 받으니까 원하시는 위치에 이걸 끌어다 놓은 다음에 압축을 해제해 주시면 바로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위치에 집어넣어놨어요. 그래서 스팟 마이크로 제슨 이라는 이름으로 집어넣어놨고 지금 이 상태는 네, 가장 최신의 상태와 완전 동일합니다. 그런 다음에 저희는 파워쉘 이라는 것을 사용해 줄 거예요. 이거 마치 윈도우스 키 눌러서 cmd 라고 치면은 이런 까만 화면에 명령 프롬프트를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이거와 비슷한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여러가지 복합적인 문제로 인해서 파워쉘 이라는 거를 cmd 대신에 사용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이 파워쉘을 관리자 권한으로 실행시켜 줘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어요. 왜 관리자 권한으로 실행시켜 주냐, 뒤에 나오긴 하는데 이 가상 환경 자체가 좀 일반적인 사용자들이 사용할 일은 별로 없겠죠.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윈도우스의 어떤 리소스를 가져다가 가상 환경에서 사용하게 되는데 그런 과정에서 관리자 권한이 필요한 것 같아요. 어쨌거나 이 관리자 권한을 시작하는 법, 윈도우스 키를 누르고 X키를 누르고 A키를 누르면 됩니다. 여기서 근데 윈도우 키 누르고 X키 누르고 A키 누르고 할 때 하나하나 하나씩 누르는 게 아니라 윈도우 키 누른 상태로 XA 눌러야 되는 거예요. 윈도우 누른 상태로 X 누르면 이런 식으로 옆에 뭔가 창이 뜨죠. 여기서 그냥 파워쉘 누르면은 일반 권한에 파워쉘이 뜨는데 관리자 권한으로 실행하는 거 이걸 누르면 됩니다. 그래서 A. 네, 뭔가 소리가 나면서 뭐 허용하시겠어요 하는데 예 누르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관리자 권한으로 들어오게 됐어요. 그런데 사실 저는 지금 윈도우 10을 쓰고 있는데 뭐 이전 버전을 윈도우를 사용하고 계실 수도 있고 혹은 뭐 여러 가지 문제로 이 윈도우 XA가 안 돼요 라는 이런 상황이 있을 수가 있죠. 그래서 그런 상황들을 위해서 직접 그냥 일반 파워쉘을 키고 관리자 권한으로 바꾸는 이런 작업, 이렇게 하기 위한 작업들을 여기다 적어놨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같은 경우는 지금 제가 관리자 권한인지 일반 권한인지 보고 싶다고 했을 때 이 명령어를 쳐주면 됩니다. unrestricted 라고 나와요. 어떤 제한이 없다. restricted 가 뭐 제한된 이런 뜻인 것 같은데 지금 제한이 없대요. 관리자 권한인 것 같죠. 아무래도 제가 관리자 권한을 틀었으니까. 근데 일반 파워쉘을 들어서 똑같이 이 커맨드를 입력해 주면 지금 같은 경우는 똑같이 뜨긴 하네요. 어쨌거나 관리자 권한으로 실행시켜 주기 위해서는 이 명령어를 쳐줘야 돼요. 자,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어떤 보안적인 위험이 있을 수 있어요. 이 OS에서 그 리소스를 받아서 가상 환경이 실행되는데 만약에 이게 이 디바이스의 사용자가 아니라 다른 어떤 외부 공격에 의해서 사용될 수도 있는데 이런 문제로 막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너 이 기능 정말 풀어줄 거냐 라고 한번 물어보게 되는데 그래서 yes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다시 지금 같은 경우는 똑같겠죠? 그런데 만약에 이게 restricted 이렇게 나온 상황이셨다면 이제는 unrestricted라고 나오실 거예요. 자, 여기까지 그럼 파워쉘을 관리자 권한으로 켜봤고 이제 이 파워쉘을 이용해서 가상 환경을 실제로 만들어 볼 겁니다. 자, 모두 파이썬이 깔려 계시듯 아까 제가 말씀드릴 때 파이썬을 까셨다면 가상 환경 도구인 VEMV도 별다른 설치 없이 사용할 수 있다라고 했죠? 네, 그래서 따로 설치 없이 그냥 VEMV로 바로 가상 환경을 만들어 볼 거예요. 대신에 이때 확인해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파이썬이라고 쳤을 때 바로 파이썬이 실행돼야 돼요. 이 파워쉘에서요. 그거 다시 나가보고 나가기 위해서는 exit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 가운데 0 넣어줘도 됩니다. 네. 이게 파이썬으로 쳤을 때 바로 파이썬이 안 나올 수가 있어요. 크게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 첫 번째 파이썬 설치를 안 하셨다. 그러면 파이썬 설치를 파이썬 공식 홈페이지 가서 설치하시면 돼요. 대신에 이 파워쉘에서 나오게 하고 싶으시면 설치하는 과정에 이런 창이 하나 있을 거예요. 설치 과정에서 여기 이 화면에서 add python 3.8 이 버전 다를 수 있어요. 2 pass 이 체크박스를 반드시 체크해 주셔야 됩니다. 네, 그러지 않으셨다면 그럼 저 지웠다 다시 깔아야 되나요? 할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아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아, 구글링을 하시면서 python 윈도우 환경 변수 추가 이런 식으로 검색하시면 아마 나올 것 같긴 한데 간단하게 보여드리면 이게 이 파워쉘에서 파이썬을 쓰기 위해서는 이 파이썬이 뭐 줄기찾기 같은 거에 등록돼야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윈도우 이렇게 파일 30개를 켜서 이 로드 밸런스라는 파일에 이렇게 바로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여기 줄기찾기가 추가 안 돼 있었다면은 제가 PC에 들어가서 문서에 들어가서 뭐 DV에 들어가서 로드 밸런스에 들어가야 했겠죠. 그래서 이 파워쉘은 파이썬이라고 해도 이렇게 가는 경로를 모르고 여기 로드 밸런스가 있는지 이 자체는 알 수가 없으니까 대신에 파이썬이라는 애는 내 PC의 문서에 DV에 로드 밸런스에 있어 라는 걸 얘가 바로 알고 있다면 파이썬 이렇게 치면 아 거기 하면서 바로 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겠죠. 네. 그렇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윈도우스 E 키를 눌러서 내 PC에서 오른쪽 버튼 속성 고급 시스템 설정 환경 변수에 가면 환경 변수들이 있어요. 여기서 위에도 패스가 있고 저는 아래도 패스가 있긴 한데 네, 아마 여러분 컴퓨터에 위에 패스가 있을 거예요. 여기 들어가셔서 여러분들이 설치하신 파이썬과 파이썬 안에 스크립트 그 폴더를 여기 안에 넣어주신 다음에 확인을 해주시고 파워쉘을 껐다 켜주시면 아마 이제 파이썬을 쳐도 바로 나올 겁니다. 이 과정은 자세하게 다루지는 않을게요. 환경 변수는 하도 많이 읽어주는 문제니까 검색하면 바로 나올 겁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코드를 여기다 받아놨습니다. 이 위치로 가서 뭔가 작업을 수행해야겠죠? 여기로 가고 싶으면은 이 디렉터리로 가라 cd라는 명령어로 이렇게 이 위치로 바로 가야죠. 여기 보시면 여기에 3D 프린팅 오픈독 뭐 이렇게 있는데 그대로 이 폴더가 보이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 위치로 바로 왔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이 상태에서 그러면은 저희가 가상 환경을 직접 만들어 보시죠. 드디어 가상 환경 만들어 봅니다. 파이썬이 되니까 파이썬 -m vemv vemv를 통해서 파이썬 가상 환경을 만들 건데 이름은 뭐야? 라는 이런 뜻이에요. 이름은 저희가 지금 뭐 테스트 언더바 emv 테스트니까요. 이렇게 해볼게요. 조금 기다리시면 됩니다. 됐습니다. 자, 이제 파이썬 환경이 순식간에 만들어졌어요. 이 환경을 활성화를 시켜줘야 돼요. 활성화 시켜주는 방법은 이 밑에 이 커맨드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테스트 env에 스크립트에 activate.ps1을 쳐주시면 뭔가 앞에 파란 글씨가 초록색 글씨가 생겼어요. 그리고 앞으로 뭔가를 해도 앞에 계속 초록색 글씨가 따라다닙니다. 이게
이 가상 환경이 활성화되었다는 뜻입니다. 만약 이 가상 환경을 비활성화하고 해주고 싶으면 deactivate라는 걸 입력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지금은 가상 환경을 틀었는데 가상 환경에 따로 뭔가 패키지를 설치해 주지 않았죠.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 상태일 거예요. 근데 제가 아까 마치 스파게티 만들 때 뭐 사야 된다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리스트를 미리 작성해 놨다고 했어요. 이 리스트대로 그대로 설치해 주면 바로 시뮬레이션을 실행할 수 있는데 그 과정을 한번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이 안에 넣어놨어요. 이 위치로 가봐라. 그리고 이 안에 리스트가 있어요. requirements.txt가 있는데 이거 그대로 설치를 해주렴 이라는 뜻입니다. 자, 이게 사실 받을 게좀 있어가지고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근데 몇 가지 얘기해 드릴 게 있는데 이 파워쉘은 중간에 막이 멈출 수도 있어요. 지금 저를 이렇게 깜빡깜빡 이거 아무것도 안 된다 라는 상태에서 여기서 엔터를 이렇게 눌러주시면은 다시 돌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깜빡깜빡거린다 할 때는 이렇게 엔터 눌러주시면 다시 재개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거 좀 시간이 걸려가지고 저희는 일단은 종료를 해볼게요. 제가 미리 관계상 환경을 하나 만들어 놨습니다. 컨트롤 C 누르시면 종료가 됩니다. 컨트롤 누르고 C예요. 오케이, 됐습니다. 자, 일단 이거는 deactivate 시키고 다시 돌아왔죠? 그런 다음에 아까 그 가상 환경에 있던 그 위치에서 제가 만들어 놓은 게 spot env예요. 언더바 spot 언더바 env를 활성화시켜 주는데 아까 scripts 그리고 activate ps1 해줘야 된다고 했죠? 오, activate네요. 자, spot env라는 게 앞으로 초록색 글씨로 나왔습니다. 이런 식으로 test env에서 제가 뭔가 하다가 spot env에서 뭔가 하다가 아까 말했던 그 프로젝트마다 서로 다른 가상 환경을 왔다 갔다 할수 있게 되는 거예요. 어쨌거나 여기는 제가 미리 모든 패키지들을 설치해 놨고요. 자, 드디어 그러면 시뮬레이션을 한번 작동시켜 보겠습니다. 아, 아까 제 이 폴더에서 나왔으니까 다시 이 디렉토리로 가야 될것 같아요. 이 디렉토리로 가서 파이썬을 실행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저만 그런지 모르겠는데 시뮬레이션이 이렇게 두개 떠요. 근데 두 번째 거는 이렇게 뭐가 좀 이상한 것 같은데 얘는 무시하셨을 것 같아요. 이 화면은 지금은 별 생각 안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나중에 변할 수도 있고. 네, 우선은 여기를 클릭한 다음에 우리 게임할 때 WASD로 조종하죠? 그래서 W 오, 화면 앞으로 갑니다. 자, 멈춰라 멈춰라 하고 싶을 땐 스페이스 누르세요. 자, 다시 뒤로 가라 S 눌렀습니다. 한 번 더, 그럼 더 빨리 가요. 한 번 더, 더 빨리 가요. 더 빨리 가다가 스페이스 멈추고. 이 작업까지 됐으면 일단은 모든 것이 성공적으로 됐다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따라오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이 파이블릿에 대해서 좀더 알아보고 좀 기본적인 예제를 통해서 어떻게 이 로봇을 불러왔는지, 이 옆에 이 글자들은 도대체 뭔지, 그리고 어떻게 집어넣는 건지, 이 지금 바닥에 콘크리트 같은 게 깔려 있고 계단도 있고 네모난 것들도 있는데 이런 것들은 뭐 어느 부분에서 이제 임포트 할 수 있는지, 혹은 제가 지금 이렇게 왔다 갔다 움직이고 있는데 어떻게 한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더 자세히 배워볼게요. 네, 이번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